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전주지법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TV 토론회에서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에 인사 만족도가 90%를 왔다 갔다 한다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